긴장도 좀 많이 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런 대규모의 우리 파수 여러분들과 함께 대결할 때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왔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상으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유저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유저팀 여러분들과 보기 바라는데요. 네, 그저 긴장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성적인 목표는 이용구 선수. 사실 10주년 후에서 시상을 수상까지 할 거거든요. 정말 기대되는 시작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페리 선수. 페리 선수도 항상 유명하십니다. 일단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파이팅 개발팀이라고 써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용구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게임 내에서의 승급 테스트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사실 참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다가 헤드셋을 딱 쓰고 소리가 딱 안쪽으로 바뀌는 순간 그 소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전장의 입장을 느끼게 되거든요. 과연 유저팀 대 개발팀, 개발팀 대 유저팀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함성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보면은 에임이 상당히 벌어진 모습, 연습을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바로 정 선수가, 페리 선수가 그냥 헤드샷으로 지금 스폰포인트단의 거리가 짧은 맵이어가지고 수십단의 스폰이 돼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깨달아 있는 팀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아, 현재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 맵은 실력 차가 많이 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맵이 그렇죠. 이게 워낙 또 맵이 짧고 구성이 불안한 게 엄청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쇄 스나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지금 2층을 선포를 했죠. 자, 지금 2층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네요. 이미지 선수. 주인공이 2층을 확보하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상대방 포인트를 어느 정도 쪼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팀을 통해서. 이제 순위권은 다 개발팀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들 먹었을 때 팀의 개놀란사가 있으면 네.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는데 지금 뉴저팀은 상당히 개돌이 붙습니다. 네. 개발팀은 이득이 나쁘고 네. 그걸 본반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팀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폐볼을 이용하면서 네. 이용을 하는데 지금 유저팀은 계속해서 덤벼요. 네. 아, 계속 플레이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우측 사이드와 좌측 사이드를 공략을 해가지고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골을 이용하는 유지지. 아 지금 다시 공간 나오네요. 아 다시 정국기 선수가 아 근데 1, 2, 3등이 다 레벨이 똑같네요. 다 지금요 네, 정국기 선수가 레벨 7까지 올라갔고요. 자 레벨 2, 3 선수가 아직 있어요. 자 개발해서 개발팀이 전부 다 4등 선수거든요. 대회고 공식 자리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많이 되시나 봅니다. 아 요럴 때는 좀 약살이죠. 캠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선택도 필요해요. 그래서 꿈키를 좀 먹어주고 레벨 좀 올려주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계속 덤비는 모습. 자 드디어 이제 총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아 도마시스. 아 야, 이거 엔치랍니까? 어, 지금 그냥, 노숙 상태로 그냥 두개 보이려.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지금 전격총이 나왔죠. 전격총이 나온 상태. 앱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앱답은 오히려, 예, 실력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앱답이 나왔을 때 정범규 선수가 앱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오히려, 예, 권총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지금 잠깐 보이고요. 자, 역시나 이호재 선수 뛰쳐 들어가죠. 네. 그렇지 없습니다. 앱답으로 못 들어온 사람은 다 모였어요. 앱답으로 끝날 때까지 앱답으로 끝날 때까지 앱답은 진짜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앱답 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앱답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 슈퍼캠프로 들어가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칼빵을 한번 노려보는 그렇죠. 숨어있다가 그쵸? 칼로 그냥 긁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 아, 야 이제 무빙쪽을 해봤고 좋아요. 네. 이민주 애가 잘 쓰는데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손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자기 네. 팀이 뒤에서 자꾸 쏘니까 잡았어요. 이민주 좋습니다. 애가 잘 사용하는데요. 아 처음 나올 때는 무적이 자 이용규 선수가 이제 올라옵니다. 경희 선수를 남겨놓고 지금 정범규 선수가 이용규 선수를 2차면 찾아오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범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어디에서 캠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맵을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상승 전략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쳤어. 아 이쯤에서 정범규 선수 지금 준비가 됐고요. 이원영 수인이 그래도 잡고 그러니까 저기는 사실은 바깥쪽에서 대가도 쪼고 있는 게 더 많은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될 곳이 넓어지거든요. 네, 아 지금 정범규 선수가 순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총기로 바뀌고 있어요. 자 정범규 이용규가 2, 3위 GM 경기가 1위입니다. 자 지금 아이고 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자 이민재 선수 그걸 굳이 들어가면서 정범규 선수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를 굳이 돌아서 가다가 자기가 정찰병을 하겠다. 아 역시 이용규 선수도 지금 그렇죠. MP5로 조금 힐을 하게 되고 있는데 아 네 나쁘지 않아요. 에이핑이 많이 사스 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돌면 속출이죠. 네. 제발이 화장 속길입니다. 총기가 근데 좀 어려운 중이에요. 아. 자 정범규 선수가 1위로 올라가고 이용규 선수 3위. 이용규가 2위까지 올라갑니다. 아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 오, 어 칼로 차에 칼빵 나왔고요. 이게 진짜로 A단 차를 생각 못한다면 오히려 칼이 네, 워낙 가까워 버리기 때문에 결정전에 네. 좀 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상자 뒤에 숨었다가 한번 찔러주면 되거든요. 정희 선수 하마스로. 사실 하마스가 예, 헤드라인을 두기에는 참 좋은 종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차이가 워낙 적어서. 검사진은 있어서. 아, 정봉기 선수, 스카우트. 자, 1차 난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 근데 이제 킬의 탈이죠, 스카우트. 헤드라인 수작이 나온 킬이 되잖아. 네. 원영 선수는 역시 돌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드라프로킹 선수가 한 있어요. 저는 전체 킬로가 한번 볼까요? 자, 야, 이용기 선수 54킬. 전범기 선수들, 와. 기울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한희 선수 11킬이에요. 아, 40대승률. 네. 전력, 혹시 전략적인 지력, 활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벨 올리지 않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뭐 이에 반해서 뭐 지금 비니님도 6킬에 23데스.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23데스라는 거는 어 김한희 선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갔다는 거고요. 네, 지금 비니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플레이 성향이 보여지고 있네요. 2층을 잘 잡습니다 지금. 지금 피콕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서 양념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타참을. 지금 대변가. 첨사지력이 어디가? 어디에서 적당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이제. 바로 조피가 처치되는 모습. 아, 어디가 드디어. 야, 아, 일부러 지금. 할 건가 지금? 난 너를 죽일 수 있었다 사실. 탔어 한번. 지금 거들 때문에 땡기지 않고 그냥 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아, 오히려 지금 헤드라인을 무리하게 노리다가 오히려 조금 잘 못하는 모습이 반복이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했을 경우에는 방어하면 지금 탱크로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몸짱 가슴짱 정도. 노래를 추천드려요. 너무 욕심 부리신 것 같아요, 약간. 자, 이영규 정범이 18. 1등이 약간 다르죠. 자, 여기저기 이제 수익한 추출이 나오고요. 이영규는 벌써 블록이 나와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8대 이영규 17대 정범이. 오히려 정범기 선수보다 킬을 더 많이 한 이용규. 네, 화요일 수류탄. 이 선수. 아, 터졌어요? 자, 수류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게 사실은 정범기 선수는 대회 맵이나 뭐 대회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모드는 이용규 선수가 더 많이 플레이 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용규. 2층 예측 하셨죠? 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파이널 수를 다 던져주는데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얻어 걸려라. 네. 지금 공격적인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자, 그분들이 양념을 치고 수류탄으로 파이 피니시를 하자. 정범기 던졌는데요. 네. 네 던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영규. 아, 지금 어느 정도 약점을 치고 바로 네. 정범기 선수가 들어갔는데 자 정범기 다시 한번 파이널 수류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개발팀도 이제 GM팀도 자 18레벨. 자 이거는 오히려 지금 먼저 파이널 수류탄을 했는데도 중력의 선수가 지금 킬을 못했거든요. 아 이게 단골을 쳐도요 먼저 빼고 나서 이거 마무리 못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까지 L답을 들고 계신 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L답까지 못 들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방에 수류탄 획득! 먼저 두며! 덕질이 있네요. 양념만 된 것 같습니다. 진척을 획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대편 던져 보는데요. 실패! 이영민도 실패! 한쪽 사이드를 또 자, 이민재. 자, 이용수 선수. 자, 이민재 선수. 던졌어요. 용기 선수 양념만 됐어요. 네, 양념만 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저팀 같은 경우에 가서 양념만 하고 마무리 안 치고 빠질 때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기본기거든요. 네. 내가 이제 막 하면 내가 양념만 하고 빠지면 숨을 다 누구라도 맞으면 한 방에 가게. 네, 맞아요. 이 정도로 순간 안 바뀌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 진짜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순간 맞을 뻔 했는데 누가 계속 볼 것 같아요. 네, 지금 실탄을 가진 유저들이 직접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재, 이용규, 정범기 전부 다 지금 순간 가져오군요. 네. 헬로 지금 뒤에 여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발전 좀 보시네요. 네, 그쪽에서. 네, 우리 수호팀 여러분들은 세팅을 하러 들어가주세요.